그런데? 자. 가버려. 나 그거 해야 되는데. 하이사. 하이사 라인전 강의 영상. 하나 딱 찍어야 되는데. 언제 할지 모르겠네. 오늘 해볼까요? 컨디션이 좋은진 모르겠지만. 한번 해볼까? 이번 판 가능하면 강의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별건 없지만 룬이랑 템트리는 저번에 영상 올렸기 때문에 스킵하고. 그러니까 이게 카이사가 재밌어 보여서 따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우선적으로 미드 카이사를 할 때 중요한 점 뭐겠어요? 1번 미드를 할 줄 알아야 된다. 2번 카이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. 정말 당연한 거겠죠? 어? 나는 미드 유저도 아니고 카이사도 안 해봤지만 그냥 재밌어 보이네? 이러면 이제 질 수밖에 없다. 그냥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미드에서 재미를 볼 수가 있겠죠. 어떤 미드 상대로 좋나요?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레리랑 야스오는 배나면 좋아요. 그게는 만나면 좀 힘들더라고. 기본적으로 라인을 밀면 좋아요. 갱이 오면요? 보통 죽음. 그냥 갱을 미드로 빼. 갱 먹는 하마 하는 거야 그냥. 라인을 최대한 밀어봅시다. 이거는 아 써야겠다. 하비 방금처럼 미니언 지우면서 W 쓰는 거 하면 맞을 때가 많습니다. 아 피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. 하비 알이 높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은. 자코가 갱이 너무 무서워서. 이게 죽더라도 그게 있어요. 지금 어차피 바텀이나 탑은 가기 애매하잖아.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때 그때 죽는 건 괜찮음. 갱을 먹더라도 좀 의미 있을 때 턴을 빼야지 지금 죽는 건 너무 개죽음이니까. 바텀으로 갈 것 같죠 이거는? 맞죠? 이러면 그냥 라인전이나 합시다. 천천히 아래도 마나가 많이 없어서. 아래가 안 보이네요? 이건 여기 타야겠는데? 와 이게 이렇게 돼? 너무 아깝다. 아비 어 템이 너무 잘 나왔어. 아리 너무 아프다. 어 맛있어. 그런 거 좋네요. 타고산 있는 줄 알았다 쓰레시야. 아 이게 안 맞아? 대박. 으쌰 또 바로 죽을 뻔. 아니 이게 한 방에 죽는다고? 말도 안 돼. 뭐 에바 아닌 분들? 왜 이렇게 세냐? 아 이거 가짜였구나. 그래? 아니 나 한 방 안 날 줄 알았어. 타코 왜 이렇게 센? 가볼까 한번? 어우 다행이다. 후. 잘 잡았네요. 에라이 와 나쁘지 않다. 이 정도면 이게 만화 수준까지 딱 사면 진화가 이렇게 됩니다. 12레벨에는
굿. 어, 제압도 너무 맛있다. 뭐야. 가버려. 좋습니다. 어, 미드만 밀고 갈게. 굿. 그것까지 딱 먹자. 진짜 없어서 좀 조심은 해야 돼요. 지금은. 좋았다. 까비. 어,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잘 가렴. 아니, 짜오야,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? 어, 잘 가렴. 너무 신났네. 까비. 봉어 사서 텔포로 갑시다. 여기가 낫겠다. 이런데? 아, 까비. 이런데? 그치. 죽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 원래 라인전 강의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, 그냥 발리다가 제압골도 먹고 역전해버렸네. 제드. 제드네요. 잘 해봅시다. 선제공격 있네. 제드는 만날 때마다 룬이 항상 바뀌더라. 저는 감전 제드, 뭐 정복자 제드, 선공 제드 다 만나본 것 같아. 사람마다 드는 룬이 달라. 제드가 이런데 표창 한번 쓱 던져볼 수도 있기 때문에, 그죠? 뭐야, 뭐 듣고 있니 제드야? 이런데 쓱 가주면 제드가 까꿍 딱. 카리민 여기 왜 있냐? 좀 괴롭히기. 3300 복숭아. 여기 딱 여기까지 하고 라인 슬로우 푸시 합시다. 3 네이스. CS를 그냥 안 먹네 이 친구. 헤카림 이제 미드도 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와드하고 하자. 또 여기 쓸 것 같은데. 아, 써야겠다 이거는. 너? 맞았음 아이님. 굿. 도와줘 도와줘 아이님. 아, 노플 노플 안되니 뭐? 잡았다. 못 잡았네. 잡이요. 무조건 봐줄 줄 알았는데. 자, 이거 무조건 못 먹게 해야 돼 마이야. 못. 아, 최대한 때릴게. 어? 그래요? 와, 헤카림 레전드. 좋았다 헤카림아. 아니 이걸 날 안 잡네. 어. 안 되네. 헤카림 타. 미니언 지우면서 때리면 이제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. 그죠? 나도 가야 되나? 아니겠지? 난 그냥 미드 밀게 얘들아. 스킬 다 빠졌죠 데드? 미안해.
베이스. 살았다면 오케이입니다. 아니 어쩌게? 아래로 점프해봐. 스탑이 아깝다. 어 라인 너무 탔는데 된가요? 내가 이거 밀어줘야 되잖아. 그리고 엔가가 밀어가고 뭐야 이거. 어 다행이다. 큰일 날 뻔. 말파가 여기 숨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. 해주면서 자 타고도 야무지게 뜰 시간이 된 것 같네요. 어 마이스다. 불만. 야 근데 헤카리 본다 마이야. 조심해야겠다. 봐요. 저거까지는 안 되나? 안 되겠다. 헤카림, 뭐야. 레오나 왜 이거 안 탔지? 가버려. 꿀열매 타고 도망갈만 했는데, 그죠? 이걸 안 탔네. 상대 좀 빨렸다, 이거. 오케이, 여기까지. 나쁘지 않아? W 있었으면 제드까지 잡았겠다. 아낄 거 그랬나? 와 이걸 그냥 들어온다고? 와 이걸 이렇게 잡아? 잘 잡았다. 클나 딸이 아 좀 클남 아카님. 오케이 야 다행이다. 헤카림 근데 어딨냐? 오케이 제 쪽은 아니네요. 아악. 오케이 야 나쁘지 않아. 결과는 좋아요. 딱. 아가비. 아까운데? 와, 진짜 다행이다. 그죠? 가져올 뻔. 맞아야겠다. 말파 왜 이렇게. 웃기게 주고 있냐 이거? 대자로 뻗어 있네. 살짝 무섭네 근데. 어째도 왔네요. 아 진짜 아깝다 이거. 이게 안 되니. 그런데? 자. 가버려. 이런 식으로 W를 맞춰두면 이길 수가 있다. 근데 제드가 완전 그냥 만약에 챌린저 제드예요. 어? 그럼 내가 졌음. 아, 죽었음. 아니 왜 헤카림이 여기 있냐. 제드가 W 피할 정도로 반응이 빨랐으면 제가 졌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서. 어. 무쌍 찍는 줄 알았지만 그냥 한 명 잡고 전사. 와우 매우 강하네요. 텔포 마려운데 이거는? 맞아야겠다. 뒤로 와야지 이거는. 그래 안 올 수가 없는 구도거든. 가버려. 바로는 안되겠다 그죠? 나도 미드 카이사 간다 크크.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. 1번 내가 미드를 할 줄 안다. 2번 카이사를 할 줄 안다. 둘 다 아닌데? 어? 재밌어 보이니까 해야지 하면? 재미가 오히려 없다. 오히려 욕만 먹을 수가 있어요.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. 옛날 카이사 유저는 옛날에 네셔 먼저 가는 템트리도 있었어가지고 WRW 다 할 줄 알 거야. 어 센데? 매우 강한디? 그죠?
뭐야, 상대 왜 안 와? 그냥 주는데요, 바로는? 쿨하게 주네. 떨러 갔네. 죽었다. 와, 저걸 살아? 수고했습니다. 상대가 훨씬 조합 조합이었는데 미드 카이사 앞에서 조합은 이제 의미가 없다. 카이사가 다 씹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 안네요. 수고했습니다.